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구독하기 전과 구독한 후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구견인TV입니다. 네, 오늘은 DNA 링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게 장중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3,400원대에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 시가총액이 661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이제 이상하지 않겠죠. 회사의 재무를 잠깐 보시면은 매출액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또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진 않지만 유보율 또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곧 한계 기업으로 갈 수 있겠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오르비텍이 최근에 보유 지분을 16.73%까지 올렸다. 사업이 개요 보시면은 이렇게 DNA 링크는 유전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게놈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질병 예방과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임시초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사내이사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들어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업 목적도 추가를 했다. 그럼 이 사업 목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업 목적 추가, 연구 자성 및 관련 응용 제품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을 하겠다, 희토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 회사가 자금은 조금 남아있지만 항상 적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게놈을 했었던 이 바이오 회사였기 때문에 희토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특히나 연구자서 뭐 여기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신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직원까지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이 회사가 과연 이 현금 그 여력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사업 다각화는 이 회사에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겠다. 아까 최대 주주로 있었던 오르비텍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5원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2345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644억 원이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시가총액도 500억 원, 64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 보시면은 조금 뭐 꾸준하게 보이지만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역시도 한계로 조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진 홀딩스라는 곳에서 10.98%로 대략 한 11% 가지고 있고, 90%가 지금 그럼 유통주식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유통주식이 많다는 거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쟁력 있는 사업이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최대주주를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 서비스업, 제조업, 그 다음 금융서비스업 이렇게 한대요. 뭐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항공사업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잉 737의 꼬리동체 구조물을 뭐 조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아, 그래서 이 회사가 꼬리 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이제 매출액을 내냐고 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원자력 사업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다. 오르비텍 21년도 1월 8일 날 이렇게 카이렌 파트너스가 오면서 정상적인 기업의 행태를 띄지 못하고 약간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기간에 주식회사 아스트에서 이렇게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분을 다른 쪽으로 넘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지분을 받은 애들이 엔포인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또 장외 매도를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쪽으로 막 주가가 좀 복잡하게 움직였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부터 보시면 이 614원이에요. 그죠? 동전주로 들어갔고 시가총액이 2,100억 원인 이런 회사이다. 매출액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엄청나게 높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고 유보율 또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채권 회생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이 됐었나 봐요. 여기 보유지분 보시면은 산업은행이랑 뭐 엘파이어로 유한 회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보유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로 봐서 유통 수량이 대부분 적겠죠. 대략적으로 이것만 봐도 한 25%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채권 부분에 상환을 하면서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봤더니 김 대표 항공기 부품에서 아스트와 오르비텍의 최대 주주였다. 특화 사업으로 동반 선정할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트 가지고 계신 분이 오르비텍도 인수를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날려먹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좀 차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아스트 처분,
이렇게 오르비텍 팔아가지고 11억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20년 12월 11일 날. 아까 하이힐 앤 파트너스와 그다음 성진올지스가 들어왔던 그 시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겨우 11억 원을 더 챙겼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항공기 부품 사업이나 공통점을 가진 두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 대표 이력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조립동 공장장. 그죠? 기체 생산 부분 이상.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영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잉 737에 들어가는 벌크헤드는 아스트가 100% 생산하고 있다.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겠죠. 세력주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힐 앤 파트너스와 성진홀딩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은 EID와 과거에 엮여 있었고요. 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거래장지라고 보시면 되고, 오르비테 그리고 아스트가 팔아서 11억 넘겼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아스트가 분명히 괜찮은 회사였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변동성 뒤쪽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런 세력주들과 엮여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뭐 거래정리되어 있는 거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역시도 뭐 대마, 뭐 비보전 이렇게 해서 그 비마약성 약물로 통해 가지고 테마를 탄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IOK 요거는 뭐 대단 아시겠지만 그 KH 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 안 된다. 나는 뭐 유료 서비스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18,000원만 내시더라도 이렇게 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색 전부 다 이거 수익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 큰 비용도 아니에요. 밥한끼 사는 그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누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클럽도 그렇죠. 한 달에 16만원. 이거 여러분들이 책 사가지고 도서관 끊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력과 다음 수익률은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전방 역시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수익률 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링크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 DNA 링크가 여기 1775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짧은 기간에 한두배 정도 등락을 한 모습이 보여요. 물론 요 부분에서 그 게놈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신규 사업인 희토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금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되냐? 그리고 아까 있었던 뭐 일본인 켄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이 그 라인이 있다라고 해서 우회 상장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주가에 대한 등락만 움직일 수 있는 쓸모없는 정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과거에 한번 봅시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어떤 회사의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서면비행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3,450원, 올라온 게 3,450원이에요. 32,000원 얼마 했던 기억이 있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으니까 코로나 때 여기 물려있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몇년 동안의 텀을 주고 여기 와서 이제 희토류를 하겠다라는 테마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물타기 한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밀어넣는 보자금을 가지고 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 보고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까지 올라갈까요, 다시? 절대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다가 저희 관점으로 투기를 하실 분들은 하신다고 해도 말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 희토를 한다, 연고자산 한다 믿을 사람들은 믿으시고 아니실 분들은 조금 견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비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 아스트 상황이 2020년 중반 때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 빠져서 이만큼 올라갔다, 그죠? 거의 한 2,000원에서 500%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와, 이렇게 잡주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르비틱은 보여줬다. 뭐, 물론 아스트가 이제 작업도 잘안 되고, 오르비틱도 매출이 되지 않으면서, 특히나 이거 원자력 하던 기업이었는데, 원자력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빠지면 당연한 건데, 왜 올라갔나 했었죠. 왜 올라갔나 했더니,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매출액 자체는 산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딱 팔고 아까 보셨던 그런 세력 지분 지도에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겠죠. 아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트 역시도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요 구간이 진짜 아스트가 제일 잘 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이까지 갔다가 코로나 이후로 여기 잠깐 반등 나왔어요. 요 구간도 무시를 못하는 게 대략적으로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두 배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 구간에서 상당히 아스트를 추천을 많이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었겠죠. 어떠한 테마성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증권회사든지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이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입을 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정보들이 진짜로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나쁜 정보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교육은 여기 들어오셔서 관련 스터디클럽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현재 16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1년이면 140만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독서실 끊고 그 다음에 저처럼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0만원 이상 들어요. 근데 한 300만원도 안 되고 140만원 그 절반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공유 종목으로 수익도 내시고 그 다음에 지식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짜들만 쏙쏙 집어드릴 수 있는 그런 쉬운 강의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의지와 그 다음에 노력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실적만 오늘 같은 상승장인 줄 알았다가 하락장에서 분명히 어떠한 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떨어져도 안심되고 올라가도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료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유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익률만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 절대로 가지 마시고요. 저 문견을 한번 믿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문자만 딸랑 보내드리지 뭐 영업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DNA 링크 그거에 대해서 히토류 연구자석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주식 정리하시고 손실폭을 확정 지으시고요. 뭐 떨어질 때마다는 손절 제대로 하셔가지고 더 늘어나는 손실을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